그래서 끝까지 잘못한 게 아니다? 네! 야, 강동현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? 내가 범죄자야? 넌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. 남의 차에 흠집을 낸 재물손괴죄. 그리고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친 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뺑소니야. 그 정말이에요? 내가 다 찾아봤어. 아빠, 그게 정말이에요? 그래. 그건 아줌마 말이 맞는 것 같다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. 그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. 그땐 그렇다고 쳐. 그치만 지금은 잘못인 줄 알았잖아. 그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.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무릎 꿇어. 그럼 용서해줄게. 저기 성주야, 동현이도 잘못한 거 알아.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말고. 귀한 자식일수록 매한테 더 때리라고 했어요. 애한테 이렇게 끌려다녀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? 애가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. 동현아, 얼른 잘못했다고 해. 잘못은 잘못이잖아. 아빠! 얼른 무릎 꿇어, 어? 내가 왜 무릎까지 꿇어야 돼? 싫어! 아까 그 아저씨도 괜찮다고 했잖아! 이렇게 나오면 넌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져. 맘대로 하세요! 저도 아줌마 말 안 들을 거예요! 야, 강동현! 이리 안 나와! 그래? 네 잘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줄게. 거기 경찰서죠? 네.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학생을 신고하려고요. 야, 설성주! 경찰서? 네, 그럼 내일 뵐게요.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경찰서에 신고해? 나 정말 무섭다. 뭐라고요? 경찰서에 신고하신 거예요? 그래. 나도 네 엄마야. 엄마가 그 사람 앞에 무릎까지 꿇었는데도 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.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아야 돼. 제가 잘못했어요. 무릎 꿇을게요.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. 그러게 왜 용서를 빌라 그럴 때 안 빌었어? 이젠 소용없어. 내일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받으면 돼. 아빠! 아빠 어떻게 좀 해주세요. 기다려봐. 그런 게 그냥 잘못했다고 좀 하지. 울지 마, 이 자식아.